비트. 네. 10번 질문. 멤버들 중 쌀바보가 될것 같은 멤버는? 빨바보. 네, 1등 아론, 2등 민현, 3등 백호예요. 저는 아닌데. 정말 제가 만약에 몇년 뒤에 자녀를 낳는데 네. 딸이면은 정말 집에 가둬놓을 거예요. 와. 왜냐면 이 험악한 세상에 어떻게 내 딸을 길거리에 아. 걸어다니게 둬. 이런 21세기에 딸을 그렇지. 그렇게 집에만 가둬놓으면 나중에 안 돼, 안 돼. 거기 나가야 돼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야 돼요. 네. 네? 아버지가 어? 네? 그럼 나가요.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아,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어떻게든 큰일 방송 나요. 출연하고 큰일 싶어서. 나요. 네. 저는 네. 딸보다 아들이 좋아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아, 지금 그렇게 그렇죠. 별 그렇게 얘기 생각하는데. 너 나중에 딸 낳는데 딸이 이 방송 보면 어쩌려고 미안. 저는 필요가 없어요. 제 자식이면 다 좋아요. 나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다음 되는데. 다음 이렇게 질문. 얘기를 해야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분위기 이상해집니다. 네. 11번 질문. 멤버들 중 가장 손이 예쁜 멤버는? 이거 맞네, 솔직히. 맞아요. 1등 렌, 2등 아론, 예. 3등이 저예요. 렌이 일단 손이 진짜 예쁘거든요. 렌이랑 아론 형은 길쭉길쭉. 자, 그러면 1, 2, 3등 다 손 앞으로 이렇게. 저는 되게 야, 못생겼어요. 짧아요. 손이요. 너무 짧아요. 어? 뭐지? 나도 짧네. 아니 나 내 나랑 키 차이 많이 안 나. 나랑 비슷해. 그러니까 승길이. 민현이 그러니까 키 차이 많이 나는 거 형. 그래. 뭐. 많이 아니고 적당히 나요. 네, 적당히. 형 키 적당히 몇 아니야. 차이 좀 안 되고. 76? 아, 네. 이번 거는 이제 또 특별한 거예요. 뉴파파 14회견의 기록의 성공을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한 멤버는? 자, 오, 그 미션이 하나씩. 아, 자, 각자 뭐였는지 한번. 저는 작사하는 거예요. 랩메이킹 작사. 작사? 랩은 스타일 변신. 스타일 변신. 저는 이제 발음 연습을 해서 공중파에 나오는 게 목표였고요. 아, 근데 못 나왔죠? 못 나왔죠? 아, 나왔어요! 뭐 나왔죠? 뮤직 탱크! 나왔어요. 뮤직 탱크 저 이렇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네. 그 이런데요? 저 이렇잖아요. 그쵸? 아이스크림 제가 아론 씨는 뭐였어요? 저는 한국어 공부. 맞아요 맞아요. 전 다이어트였는데 네. 그러면, 전 실패했어요. 근데 레니 뽑히면 진짜 이거는 1등 레니면 진짜 이거 이상한 거예요. 왜요? 그렇죠. 근데 저도 정말 네 열심히 했어요. 진짜 그냥 머리 네. 머리 그냥 머리 잘랐어요. 머리 누가 잘랐어요? 머리 당신 잘랐어요 머리? 제가 자른 거 아닌데 아, 근데 저의 아이디어가 반영이 된 거죠. 아이디어를 냈어요? 아이디어를 냈어요. 아니 안 낸 거 같은데? 네. 근데 결과는 N이 1등 했어요. 2등 100% 3등 JR이었어요. 저 솔직히 이거는 내가 1등이 돼야 된다. 자 다음 질문 나옵니다. 네. 네, 13번 네. 질문. 이번 정규 1집 앨범 중 가장 좋아하는 노래, 팬들이 좋아하는 노래예요. 네. 1등 헤일러, 2등 굿바이바이, 3등 어깨 빌려줘 사랑 없는 사람. 팬들이 헤일러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렇지. 아무래도. 그래도 수록곡 중에서는 랩송이 어깨 빌려서 그래도 좀 상위권에 들어갔네요. 왜 나는 페이스 때 생일 축하해요 많이 안 좋아해줬지? 아, 액션 때 아니야? 아, 액션 때인가? 아 백호야. 그거 액션 때요? 페이스 때 무슨 곡이 들어갔어요? I'm sorry, new established style tempo face. 오. 오 마이 갓. 액션 때 무슨 곡이 들어갔어요? 자 들어갑니다. 그거 좀 힘들다. 액션. 네. 나도 보유. 생일 축하해요. 조금만. 조금만은 3집이죠. 네. 아 넘어가요. 하나가 더 있었는데. 뭐지? 빌필 소로. 아 샌디. 샌디. 아 샌디 샌디야. 아우. 팬들한테 맞추는 거 이렇게 몰라도 되나? 뭐 진짜 조용히 하세요. 네. 아, 그리고 이건 이제 팬들이 네. 유이스트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오. 아우. 뭘 것 같아요, 루코씨는? 외박. 아. 왜요? 음주 가마니까. 재현 씨 뭘 것 같아요? 저는 뭐 소풍? 소풍. 네. 이게 1등이 굉장히 그냥 심플해요? 심플해요. 일단 허그웨. 허그웨. 허그웨는 2등은 2등은 하이터치 사인회. 오. 3등 맞춰보세요. 3등 외박. 3등 소풍. 너 뭐가? 여행. 뭘 것 같아요? 술 한 잔. 술 한 잔. 3등 뭔지 알아요? 뭐예요? 파이트. 진짜? 네? 네, 저희가 격투기 하고 싶대요. 아 진짜요? 아 돼? 도대체 어떤 다음번에 그럼 저희 회사에 한번 말씀드려서 야, 링을 한번 비하려고 해요. 네, 한번 스파링을 스파링 한번 덤벼요. 네. 그 친구가 때리셔가지고 네. 저는 마음이 약해서 못 때릴 것 같고 네. 맞을 거예요. 싸대기를 트위스트 대처럼 백호가 나을 것 같아요. 저요? 아니에요. 저 여자 못 때려요. 남자 팬분 들어오세요. 그 네. 네. 미안해요. 네 여기까지가 아 잠시만.
아,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객관식 문제였고요. 네. 이번에 주관식이에요. 오케이. 와우, 주관식 기대되네. 네. 주관식. 1번이 팬이 된 계기는? 이런 질문인데, 네. 이제 백호 씨가 여기서 두 장 불러주세요. 두 장이요? 네. 그럼 맨 앞과 뒤를 선택하셨네요. 근데 저기 드리니까. 네, 여기 가운데로. 네. 읽어주세요, 백호 씨가. 직접. 혹시 아이고. 지금 촬영 중에 그렇게 방송 중에 막 아, 배고프다고 막 물 못 가면 안 돼요. 아, 지금 봐요. 저 제 차례예요? 네. 네, 할게요. 자, 네. 이름도 있나요? 이름을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익명으로 하겠. 네. 이름 뭐 엄마 비슷한 이름이고요. 네. 네. 생년월일 85년생입니다. 저보다 10살 많아요. 아, 그런 개인 정보는 꼭 안 말해도 돼요. 네. 그리고 주소는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인데 한라가 들어가네요. 제주도 사는 거 아니에요? 자, 알겠습니다. 자, 팬이 된 계기는 네. 이유리 여사님 친구? 어. 이유리 여사님이 누구죠? 여기 이 사람. 아까 읽은 거라고요? 아니에요. 그거 다른 분이에요. 네. 자, 아. 이유리 여사님 친구라고 써져 있어. 아, 이유리. 이분. 아. 여기 카메라 뒤에 있는 분. 아. 네. 저희 팬 매니저분이에요. 네. 정말 당황해요. 친구. 네. 어. 뉴이스트는 아, 이것만 하는 건가? 네, 하나만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요. 아, 하나 더. 부장했잖아요. 네. 정신이 없어요. 정신 차리세요, 혹시. 자, 네. 오늘 1회예요, 1회. 자. 네. 어? 저희랑 친구분이에요. 생년월일이 95년생이고요. 네. 경기도 사시고. 네. 아, 그거는 혹시 네. 정말 불필요한 정보예요. 아, 그래요? 네. 팬이 된 계기는 잘생겨서. 네. 이 사람이 제일 현명하긴 했다. 보는 눈이 있네요. 네. 네. 일단 다음 2번 질문. 뉴이스트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이거 아론 씨가 두 장 랜덤으로 뽑아주세요. 저의 이미지를 네 적어주셨어요. 이건 좀 궁금해요. 입장 빼지 마라. 뭐야 이거? 아, 객관식 뽑았어요. 2번 질문. 오케이, 2번 질문. 뉴이스트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팬을 너무 아끼는 이미지. 정말 보는 눈이 있어. Hey love, 이 노래 들어. 아, 뭐 네. 노래 틀어주세요. 춤 좀 추세요. 가자. 다른 거 뽑아요. 진짜로? 어. 그래? 진심이야? 아니, 백댄서예요. 저희는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 노래 작게 틀어주세요. 자. 다음, 일단 다음 거를 일단 네. 다음 사람 네 어 뭐야 네 그 다음 사람도 네 읽어주세요. 뉴이스트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말 안 듣는 사촌동생. 사촌동생 스타일, 스타일. 말 안 듣는 사촌동생 스타일. 네. 어. 나이가 아 90년생이구나 네. 저희보다 누나네요. 안녕 누나. 안녕 누나. 사촌동생이니까 말 놓을게요. 그래 알았어. 뭐 그럴 수도 있지. 네. 좋은데요? 뭐 말 안 듣는 사촌동생 귀엽잖아요. 야! 자, 빨리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정신 없어. 야 들어와! 놀라지 말고. 네. 네. 정말 정신 없이 이번 질문이 나왔고요. 이번 질문은 제가 뽑아볼게요. 네, 유이스트에게 가장 어울리는 쇼 프로그램. 네. 오케이. 저는 네 뽑았어요. 뽑았어요? 네. 3번 백호에게 예. 정글의 법칙을 강추합니다. 오. 이분도 그랬어요. 강동호 정글 보고. 오. 네. 정글 백호는 제 생각에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왜요? 저 진짜 잘할 자신 있어요. 어떻게 할 건데요? 악어를 잡아서 이길 수 있어요. 나 울 것 같아요. 울어도 돼. 네, 울어도 돼? 울어도 돼. 근데 나 진짜로 어디 던져놔도 잘 살 자신 있어요. 진짜 악어 싸워서 이길 자신도 있고. 그러면은 아니 맞는데 너 봐도 죽을 거야. 죽겠지. 어, 너 봐도 죽을 거야. 악어 좀 셌다. 쥐 한 다섯 마리 풀어놓고.